건드려줄 만한 핵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말로 이렇게 딱 던져주시는 게 좋아요. 하셨어. 배경에 대한 거 좋아요. 저도 오. 지금 딱 보니까 네. 눈에 들어오는 게 어? 엄마 저기 난 이거. 보다가 네. 왜 그런지 알았다. 너 알았니? 뭐야? 제주도래잖아. 이러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갔던 네. 곳이야. 그렇죠. 돌담집이네. 또는 너 제주도 온 거 뭘로 알았어? 중간중간에 한라산이란 말도 나오고 저 로봇 이름 뭐였지? 그러니까 어른이 아이랑 똑같은 마음으로 재미를 느끼면서 보는 게 중요해요. 아니 근데 사실 삼남매를 또 키우는 네. 엄마 입장으로 대변을 하자면 사실 미디어를 보여주거나 게임을 허락하는 거는 제가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치, 굳이 내가 이거를 돼. 같이 하면서까지 네. 해야 돼? 그건 아니거든요. 아니, 이거 너무 공감이 돼요. 네, 고충이 얼마나 크실지도 사실 상상이 갑니다. 만약에 아이들끼리 뭔가 미디어를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면 충분히 이미 경험해본 내용 그리고 이미 상호작용 다 해줬던 것 네, 이런 것이라면 좀 덜 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은 가능하죠. 네. 교수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요즘에 보면 그런 팬 있잖아요. 책을 읽어주는 팬. 네. 그런 거는 괜찮지 않나요? 그것도 안 되나요? 제가 무슨 연구에서 해보니까 유아기 아동 가정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갖고 계시더라고요. 다 있어요, 다. 네.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어에 대한 흥미를 높여주는 걸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네, 엄마 아빠의 목소리만큼은 못한 걸로 그러니까 밝혀졌어요. 지금 그 펜을 갖고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멘붕이 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쓸 때 이걸 써야 돼 말아야 돼. 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되면 그 일방적인 그 자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내가 묻고 싶을 때도 물을 수 없고 반복해달라고 엄마한테 요청할 수도 없고 뭐 그림에 대한 설명을 따로 해줄 수도 없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진다는 것만 명심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 부분을 또 학습에 잘 활용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나이가 든 학생 그리고 또는 이제 발음이 중요한 외국어를 배울 때 뭐 이럴 때 활용하시면 또 좋은 자료가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미디어 상호작용 이것은 집집마다 꼭 알려줘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아까 도현이 말고 민우도 미디어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렇죠. 민우는 과연 미디어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 재밌어 했는지 함께 보시죠. 대벌레야, 그치? 대벌레 볼까? 네. 대벌레예요. 터치. 근데 이거 게임이에요? 삐처럼요. 아, 그만 하고 싶다. 생각 연필이라고 써있어. 문제인데요. 무슨 생각 연필일까? 연필 생각을 한다는 뜻일까요? 들어보니까 어디 연필 모양이 숨어있죠? 연필! 비행기! 맞아. 끄적끄적한데? 그러면은 이번에는 연필로 그림 그리는 거 한번 해볼까?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까? 봐봐, 연필에다가 써. 그림을 추가해서 한번 그려보라고. 아, 그래서. 재밌다. 네, 저런 이렇게, 것도. 이렇게. 소은이. 우산! 뭐라고? 우산! 그렇지. 오, 맞췄어. 예, 제가 그렸어요. 아니, 미디어로 할 수 있는 수업이 되게 다양하네요. 예. 저는 전자칠판에 그림 그릴 수 있는지 그쵸? 몰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 근데 왜 손잡이도 없어요? 아, 손잡이가 여기 있지. 아이디어 디테일에. 네. 한 명 질문하면 또 계속 질문을 해요. 아니, 우산 좀. 우산 제대로 그리라고. 제대로 잘 그리시지 그랬어요. 전문가, 전문가 재빠졌어요. 야, 내 우산 색칠 잘 예쁘게 해줘. 이 연필을 이용해서 여기다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지우개. 아, 도현이 기대된다. 뭘 그릴지. 도현이 동물을 좋아하는데. 동그라미? 어? 공인가? 사람인가? 풍선인가? 사탕 아니에요? 사탕인가? 사탕인가? 아이들이 저렇게 답을 맞추면서도 뭔가 상상력이 막 네, 맞아요. 발달할 것 같아요. 네. 사탕 아닌 것 좀. 같은데? 아, 아니래요. 사탕 아니래요. 꽃인가? 꽃이야. 선풍기. 선풍기. 풍선도 아니고 선풍기예요. 선풍기. 난 저거 연필 그려야지. 아, 연필? 민우 나가서 그릴 때 연필로 이거 성그림이랑 집 그림을 그려주면 안 될까? 나 연필 그리고 연필에다가, 연필 가지고 연필에다가 성그림을 그려줄까? 아니면 집 만든 거 그리던가? 뭐 그릴까? 성 그릴까? 집 그릴까? 상호작용을 원했던 아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려주세요. 민우가 소근육이 발달했는데 미술 활동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민우가 한번 그려보라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적극적이에요. 이렇게 그래, 해주니까 선생님이. 이게 뭐지? 일단 연필 모양을 잘 살렸죠. 네. 오. 그래, 다른 친구들은 아예 옆에다가 그리고 했는데 민우는 그걸 그대로 살리면서 오. 그건 뭐지? 날개인가? 오, 날개. 엄청 큰 날개 달고 있어요. 비행기다, 비행기. 오, 얘들아 봐봐. 비행기 같이 생긴 커다란 네. 로켓들. 저때 민우는 기분이 엄청 좋았을 거예요. 맞아. 뿌듯하죠. 뿌듯해. 잘 그렸어요. 멋있다, 민우야. 로켓. 로켓을 그렸어요. 오. 사진까지. 와. 귀엽다. 아, 저 민우가 쏘아 올린 저 하나의 로켓. 그러니까요. 정말 감동적이지 네, 감동적이었습니다. 않습니까? 감동적이었습니다. 예, 예. 네. 아, 우리 민우 씨한테 한마디 하시죠. 아니, 저 처음에 약간 네. 민우가 집중을 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안절부절하고 저도 걱정이 됐는데 네. 나중에 그래도 집중을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고 아, 상호 작용이 그리고 이런 옆에 선생님들의 이런 칭찬과 이런 것들이 네. 정말 중요하구나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근데 또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가 네. 책 읽기를 좋아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그렇죠. 네. 근데 아무래도 게임처럼 자극적인 매체에 좀 많이 익숙해진 아이들이 책과 같은 아날로그 놀이감에는 그만큼 흥미를 못 보기가 쉽거든요. 아, 그렇죠. 우리 게임할 때 어때요? 손가락으로 탁 터치하면 네. 바로 뭔가가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극과 반응 사이의 간격이 너무 짧은 게 게임이거든요. 근데 여기 익숙해지면 이제 다른 거는 다 시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더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민우도 집중력이 좀 흐트러졌는데 선생님이 계속 상호작용을 해주시니까 금세 적극적으로 바뀌었거든요. 다른 아이들은 주로 연필의 모양을 살리지 못하거나 그래서 완전히 별개의 다른 그림을 그렸다면 민우는 아, 생각이 로켓을 타고 와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모양 그대로를 마치 이 원 작가가 살렸듯이 살려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밖에서 뛰어놀면서 막 상상력도 막 풍부해지고 하는데 요즘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집에만 네. 있다 보니까 미디어 시청이 더 많아지고 뭔가 아이들의 상상력이 막 갇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상상이 끼어들 수 있는 놀이가 너무 많이 없어졌죠. 너무 많이 없어졌어요. 네. 너무. 우리 저렇게 네. 인형, 네. 인형. 하나만 있어도 사실 아이들이 자기 머릿속으로 네. 상상을 하면서 많은 걸 할 수 있거든요. 저희 아이도 본인은 자꾸 비밀이라고 하지만 고학년이 될 때까지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문을 열어보면 그 수십 개의 인형을 늘어놓고 맞아요. 속닥속닥 뭘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상상 놀이를 한 거예요. 맞아, 맞아. 우리 애도 그런 거예요. 맞아요. 네. 네. 이렇게 어릴 때 많은 상상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아이들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요. 그리고 무해력의 최고 효과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인과관계, 그렇죠?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어라는 것도 들어가고 그 안에 기승전결도 있어요, 나름대로.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거에 대한 기억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다 문해력의 바탕이 된다. 본인이 얘기하면서 또 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연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이 네. 앱으로 동화 만들기였다고 하거든요. 오, 너무 재밌었겠다. 이것도 보고 나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나도 하고 싶다. 그래, 그럼 민우 해봐. 자, 민우 여기 원 안에 동그라미 그려봐. 어디다가? 여기, 여기, 여기 동그라미. 여기? 이걸로, 이걸로. 오.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뭐하고 놀아? 어? 뭐하고 놀아? 잠깐만, 저거 봐. 다음에 어떡할 거야? 여기다가. 저 유치원 늘 숙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다 잡아먹는 공룡이야, 키. 순조롭게 잘 가고 있어. 아빠를 잡아먹을지도 몰라. 아빠를 잡아먹을지도 몰라. 어떻게 할래? 공룡이 갑자기 어디서 나와? 하늘에서 내려와? 아니, 슈퍼맨처럼 하늘에서. 하늘에서? 아니, 앞처럼 덤프트럭. 덤프트럭? 덤프트럭으로 공룡을 갖고 와, 막? 와, 운전수 같고. 이거 핸들이야? 알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덤프트럭을 이제 아래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아빠, 알았지? 잠깐만, 내가 좋은 생각이 났어. 잘하네. 근데 엄청 집중하면서 적극적으로 바뀌었어요. 네. 공룡쿵.
도미노. 왜? 여기 덤프트럭에서 알이 나왔는데 그런데 알이 직접 민우가 만든 거예요? 알 두 개가 여기 이렇게 떨어져서 상상력이 정말 사람들을 다 놀랐어. 정말 기본적인 그 패드랄까? 그 기능을 사용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지우고 할 수 있었던 딱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만들었는데 솔직히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한 것 같아요. 네, 다른 아이들도 민우처럼 잘했을까요? 궁금하다. 어떤 스토리를? 사랑해 많이 있나? 좋아하는 예쁜 공주가 살았어요. 들어볼까? 사랑해 많이 좋아하는 예쁜 공주가 살았어요. 이 사진이야? 응. 아, 이나가 보기에는 이 사진이구나. 응, 이아리랑 숨잡게 가는 게 사랑 같아. 이아리를 잘 돌봐주고 하는 게 그게 사랑이잖아. 아, 그렇구나. 선생님의 마음을 줄 수가 있어. 미인 내 살에 언니 딸기. 사랑해 말을 좋아하는 예쁜 공주가 살았어요. 이런 거 생각을 어떻게 할까? 귀엽다. 너무 귀엽다. 그런데 내 살 생일이 지나자 막 궁금해진다 내용이. 동생이 태어나고 미워 싫어 자리가 나는 마법을 걸렸어요. 아 갈등이 있네. 본인 얘기야. 갈등도 있어요. 친한 기분을 잘 말할 수 있게 공부하고 그리고 동생이랑 즐겁게 놀면서 아니 기승전결이 있어요. 완벽해요. 다시 사랑해 라고 문해력이 말할 수 있게 올라가는 되었어요. 거예요. 어머 어머 어머. 아, 나예다. 옛날에 토끼가 말랑이, 해고 사랑이, 해고 노랑이였어요. 하나는 여섯 살. 정말 말을 우아하게 잘하네요. 우리 우아해요, 나예다. 아이고. 아주 푹 빠졌네. 진짜. 다섯 살이고 여섯 살이고 일곱 살. 상상력이 막 알죠? 이럴 때 뇌가 막 그냥 막. 네. 막 엄청 빠르게만 움직이고 있고 막. 다섯 살은 혼자 있었어요. 자기가 말랑이, 해고 사랑이, 해고 노랑이. 자기가 녹음한 걸 듣는 게 흔치 않잖아요. 아이들 너무 재밌어 했을 것 같아요. 재밌을 거예요. 하나는 어머. 다섯 살이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진짜? 아니, 요새 코로나 때문에 네. 집에만 있어서 뭐 할 거 없다, 막 심심하다 했는데 미디어만 잘 활용하면 정말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동화 만들기 할 때는 표정이 정말 순수한 정말 아이처럼 맞아요. 정말 너무 이뻤고 특히 또 그 아버님을 보니까 아버님도 약간 기분이 더 좋아지시는 것 같고 맞아요. 가족끼리 참 동화 만들기 하나 때문에 너무 행복해지던 거 아닌가. 네. 아니 근데 민우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책을 만들었는지 네, 이거 뭐 출판사에서 연락 오는 거 아닙니까? 아, 진짜. 아니, 근데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진짜로. 아이들이 요즘 미디어를 수동적으로만 가지고 놀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뭐 내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고 그 안에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멋진 단어도 써보고 멋있는 문장도 만들어보고 표현력도 좋아지고 예, 너무 의미가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집에 가서 저도 꼭 한번 해봐야겠어요. 제가 매주 배우는 걸 집에서 해보거든요. 근데 유나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진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정말 문해력 유치원에서 배우는 걸 그대로 적용하시면 맞아요. 그게 바로 아이들 문해력이 쑥쑥 올라가는 길인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다른 건 다 잊으셔도 미디어를 볼 때 상호작용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다양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하지 말라고. 딴짓을 하고 배를 꼬고 도망다니고 할 때마다 솔직히 전쟁. 아이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지루한 방식이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한테는 맞진 않아요. 맞지 않다고요? 우리 주변에 있어서 공짜고 구하기 쉽고 공부가 된다고요? 아이들! 벌써 깜짝이야. 저기요! 오, 가 있다!